네,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뭐 우리 시간으로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네. 미국 목요일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GDP 속보치도 나왔고 네. 애플 아마존의 실적도 나왔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뭘 추진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부터 좀 확인할까요? 경제 성장률이 이제 뭐 가장 네. 큰 경제 지표니까 그것부터 보시면은 네. 2.0이 나왔어요. 네. 2.0이면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낮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난리가 안 났네요. 그러니까요. 난리가 안 나고 다 장 좋게 끝났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저희가 보니까 자 2.0이 이제 잠재 성장률 밑에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. 아 바닥 다졌다. 이제 올라갈 수 없다. 근데 4분기라는 게 자체가 소비의 계절적 순풍 부는 데거든요. 막 뭐 선물 사고 그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가는데 그쵸,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. 델타 변이에 따른 이 뭐 확산세가 이제 고점 찍었다. 그다음에 이제 시장 이제 뭐 나온 지표들이 괜찮았어요. 저기 신규 실업수당 28만 개로 이제 완전히 줄었고요.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뭐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13년 만에 최고치지만 더 올라가지는 않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바닥이다. 이제는 1층인데 이건 저 지하는 없는 것 같다. 자,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3분기 수치가 미래를 모조리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 4분기 올라간다. 이런 얘기들이 쭉 하면서 이렇게 뭐 저조한 부분들도 다 시장에서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. 델타 변이 때문이었다. 예, 그거 때문이었다. 근데 그 지나간다. 그리고 근데 눈에 띄게 지금 감속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고용 시장 안정화되죠. 그다음에 뭐 부진할 건 예상했으니까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델타 변이도 간다 그러고 근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뭐 약간의 지금 냄새를 풍기지만 뭐 이것도 넘어가네 등등의 좋은 부분들이 간데 결국은 바탕에는 실적들이 받쳐준 거죠. 네. 실적들이 쭉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. 이렇다면 이제 한국, 중국, 미국이 다 이제 조금 수치가 안 좋았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렇다면은 숙제들이 다 하나씩 딱딱 이제 각 정부별로 했습니다. 자, 한국은 4%를 원하잖아요. 네. 그럼 4분기에 1.04%를 해야지만 4%가 되고요. 그다음에 중국은 8%를 원하고 있는데 4분기에 3.9 정도를 하면 됩니다.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6%대는 한번 얹혀보려고 그러는데 이를 내면은 5%대 후반에서 6.5% 정도를 4분기에 해야 되니까 자 미국 이거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아마 요것이 된다 그러면 진짜 뭐 삼박자가 맞아지는 부분들로 네. 연말 랠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제 4분기에 이제 이 전망은 5.4로 나왔어요. 그렇다면은 성장률도 5.7%. 6%를 이제 밑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. 자, 3분기에 이렇게 이제 저조한 거에 가장 근본 원인은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났거든요. 그러니까요. 개인 소비 지출이 2분기에 12%였어요. 증가율이. 근데 3분기에는 1.6으로 급감했거든요. 네. 돈은 안 쓴 거죠? 그러게요. 안 쓰면은 4분기에는 지금 워낙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자, 그럼 이연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은 연말 소매 매출 증가율을 어디까지 보냐면 10.5%까지 봅니다. 네. 그러면 거의 이제 6%, 5% 후반대까지 간다 그러면 미국도 6%대의 전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난 4분기 이제 될 것 같고요. 네. 모든 게 다 이제 지나가는 부분들로 지금 뭐 치유를 하고 있으면서 또 8월 달에 허리케인 온 거 있잖아요. 네네.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있었고. 이제 예 뭐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과정 4분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애플과 네. 이 아마존닷컴도 살짝 뭐 좀 질문을 드리면
일단은 애플 쪽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때문에 네. 조금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반도체 쇼티지가 애플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네. 아마존닷컴도 4분기에 이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워낙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자체가 공급망하고 노동력의 부족이었거든요. 근데 공급망 지금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이 오늘 나온 그 실업수당의 급감 28만 수 내려온 거를 뭐 해석을 하면서 자 일시적이다.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어떻게든지 극복이 되는 부분들로 갈 것이다. 그런 면들을 지금 다 해서 이것들을 소화를 해내는 겁니다. 아마존과 애플의 부진한 실적은 4분기에 올라갈 것이다. 그러니까 골이 깊으니까 산도 높을 것이라는 게 뭐 지금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GDP 이야기, 3분기 GDP, 미국 GDP를 확인해 봤을 때도 3분기가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셨고, 애플이나 아마존의 실적도 일단은 3분기가 전체적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,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